그나마 좀 유일한 친구였고 언니랑 수지 갔지? 갔어요. 갔어? 아, 결혼했어? 10월에 결혼해. 오바에서 헤어졌어. 쭉 지나서 연락이 왔어. 그 다음을 넘어가면 메리지인데. 나 밥 좀 갖다 줘. 거기 메이드. 제발 그만. 다들 제발 그만해. 미안해. 너무너무 늦었어.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아니, 아니 이제 텀블러인데 자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핸드폰 붙일 수 있는 텀블러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샀다? 두 개를 샀어요. 두 개? 언니 하나 주려고. 나를? 어. 진짜로? 어. 우와, 나 감동이잖아. 아이고, 지윤씨. 돈 모아서 집 사야지. 그런데 텀블러를 또 사주고 그래. 아니, 이런 거는 감히 기대하는 거야. 티끌 모아야지. 아니다. 이른 생일 선물이라고 칩시다. 많이 이른데? 인스타 광고를 보고 있거든요. 인스타가 사람을 버려요. 내가 인스타가 오늘 아침에 진짜 뭐 하면 살려다가 참았어. 왜냐면 내가 그 전에 바로 전에 나이키에서 옷을 사버렸거든. 아침에 누워서 80불 쓰고 온 사람이야. 야, 갬돌이잖아. 이 가지 말 사고. 안 가. 그나마 좀 유일한 친구라고 언니랑 수지랑 그 다른 무슨 분들께 하나. 수지 갔지? 갔지. 그 친구 갔어요. 갔어? 갔어. 언제? 저번 주 토요일인가? 얼마 안 됐어. 안 됐어? 갔어? 결혼했어? 뭐야? 이번 10월에 결혼해. 노바에서. 내가 지난주에 노바는 안 간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왔구나. 궁금했지? 가야 그리고 3월. 3월 중순에 우리는 헤어졌어. 그치? 나는 나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정리를 서로 하고 있었지. 쭉 지나서 연락이 왔어.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통화를 하게 됐어. 오. 그때 통화가 잘 됐어. 2주에 한 번씩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아, 진짜 그냥 시시콜콜한 거. 그러니까 약간 작정하고 우리 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헤어진 거는 솔직히 잘한 결정이다. 이 단계에서 그 다음을 넘어가면 이제 메리지인데 메리지를 우리가 논하기에는 너무 많은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완전한 그거는 이렇게 웃길 수 있는 나로 완전한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서로를 점검하고 약간 이런 거를 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어떤 풀 건 풀고 얘기할 건 얘기하고 지금 싸우고 싸우고 하다가 그분이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있었어. 갔다 오면 그 주말이 그 주말이었거든. 그 주말에 보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약간 빌드업을 계속 해놓고 있었지. 이제 다시 재회를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좀 바뀌고 뭐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게 있었어. 서로서로? 약간 그래서 약간 우와! 약간 그 페이스트리 here. 약간 땡큐. 오,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오, 쉣. 이야! 우악! 멋있다. 우악! 우악! 맞아. 진짜로. 방지턱을 못 넘는 거지. 그치. 와, 이쁘다, 이쁘다. 부활의 할아버지 같은. 오, 멋있긴 하다. 이게 우와. 배트맨 아니야? 여기? 맞아. 비싸다. 19 30. 우와, 너무 이쁘다. 야, 빨간색 너무. 빨간색. 나이스. 이런 색이. 집도 하얗잖아, 너. 우리 취향이 좀 다르잖아. 너가 왜 너가 콕 집 얘기했잖아. 언니랑 나랑 취향이 좀 다른 것 같아. 아니, 근데 콕은. 야! 잘 됐죠? 미안, 누워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오늘 아까 낮에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단 한 명의 한국인을 만나고 왔는데요. 아니, 한국인이야 많겠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인은 없다고. 이 친구가 마지막이에요. 그 친구도 많은 분들이 주변을 지금 떠나가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만났거든요. 마지막 남은 한국인들끼리 친하게 지내보자며. 만나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브런치 먹고 다운타운에 올드카 같은 거 다 갖고 와서 막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 옷집도 갔다가 뭐 주얼리샵도 갔다가 그러고 구경하고
저희 집에 잠깐 와가지고 제 식물들도 좀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고 제가 집 계속 누워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아 간만에 사람을 만나니까 또 사람한테 받는 에너지가 또 있구먼. 정말 평화로운 이 순간이 난 너무 좋아. 이렇게 딱 밖에 지금 산, 나무 푸릇푸릇하게 있고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새가 짹짹거리고 파란 하늘의 하얀 구름 그런 것들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어디 갈 데도 없고 가야 할 데도 없고 누워있다라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잉여로운 생활 좋다 좋아. 자꾸 내 얼굴이 네가 똥 싸는 것 같은 구도를 네가 만들잖아. 일어나기 싫다. 누가 밥을 해서 갖다 줬으면 좋겠다. 나 밥 좀 갖다 줘. 거기 메이드 밥 좀 갖다 줘. 오늘 저녁은 밥에 계란후라이 두 개 얹어가지고 간장 뿌려가지고 있지. 내가 좋아하는 간장. 그거 참기름에 한 숟갈이다. 간장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돼. 차라리 싱거운 게 나아. 그렇게 해서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녁 감사합니다. 아 옛날에 고모가 어쩌다 한 번씩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너 뭐 하고 있었냐? 누워 있었는데요. 그냥 계속 뭐 누워만 있었어? 그래서, 네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야 너 그거 욕창 생겨. 중간에 움직여줘야 돼. 포지션 바꿔줘야 돼. 그래서 한 자세로 오래 안 누워 있어요. 자세를 그래도 나름 바꿔준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달에 한 번 하는 친구가 곧 오는 것 같아요. 먼뜰리 친구가 곧 방문 예정인가 봐요. 예약 문자를 받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지금 요즘 이렇게 자꾸 간식이 땡기나 했더니 그래서 오늘도 간식으로서 이따 밥은 먹고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을 생각이에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인데요.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한 겹 씌워져 있고요. 그리고 아몬드가 콕콕 박혀있는 그런 하겐다즈거든요. 아 미안해 누나 일어날게. 진짜 이번에는 일어날게. 일어났다. 그래 굿모닝. 밤에 귀여워지는 것 같아. 붓기 빠지면서. 너도 그렇게 생각해? Heaven, I'm in heaven. 저는 이제 교회 예배가 끝나고 집에 잠깐 들렸다가 베트남 친구랑 플랜트를 한번 보러 가게 됐어. 저희가 가는 nursery에 새로운 플랜트들이 또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구경하러 가려고. 와, look at this. This is pretty. Wow. That is a good question. Why are flowers not blooming?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좀 더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쁘더라고. 나비 같고. Let's see it. Bye bye. Bye-bye. Drive slow. Drive slow? Don't fast? You gotta let your mommy go. It's very hot outside. Claire, this is not, we're not walking in an aisle right now. It's like almost like a wedding. Like a marriage? Yeah, it's like a wedding right now. Yes. Hi, Claire. We want to get a big cup. Bye-bye.
Each minute I'm without your loving. Feels though a lifetime has gone. But every night I close my eyes and dream I'm with you back home. But when I wake, home's far away. 오늘 너무 많은 거를 했어요. 정말 진짜 바빴다. 근데 오늘은 그 갔다가 회사 동료인데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그 집 애기도 같이 프렌치 쇼핑을 갔어요. 보라색 플랜트를 샀거든요. 그거 가서 하나 사고 같이 그러고 들려서 장 조금 보고 집에 와서 와 집에 와서 진짜 바빴다. 창고 다 넣어놓고 화장실 청소 싹 다 하고 애들 모래 화장실 새 걸로 다 바꾸고 화장실 자체도 새 걸로 하나 샀거든요. 새 화장실에 새 모래 뿌려주고 그리고 헌 화장실은 그것도 다 씻어가지고 밖에다 집을 말려놓고 화장실 변기도 닦고 세면대도 닦고 거울도 닦고 욕조 안에도 다 닦고 청소도 돌리고 바닥도 다 닦고 빨래 돌리고 먼지 털고 오늘 사온 플랜트를 봤더니 벌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다 빼고 제목에다가 다시 다 심고 원래 있던 따인도 많이 커져가지고 그것도 조금 큰 플라스틱 팟에다가 다시 심어놓고 조그만 저 덱도 물도 다 청소하고 집에 있는 음식물들 물 주고 방향 놀아주고 밥 먹고 너무 힘들어. 이제 드라마 하나 보면서 앉아있는 중이야. 와 오늘 많이 바빴다. 할 게 몇 가지 더 있거든. 편집도 해야 되고 공과금 같은 것도 내야 되고 지금 너무 지쳤어. 좀 쉬고 이따 저녁에 하던 뭐 하던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저녁에 또 약속이 있네요. 제발 그만. 다들 제발 그만해. 아 그리고 지금 백반숙 계란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 스캐벤저 헌트하는 시간이었어요. 스캐벤저 헌트란 보물찾기죠. 찾아. 찾아요. 어쩌라고요. 누나가 놀아도 주고 스캐벤저 헌트도 해주고 다 했는데 진짜 왜 그러시지. I am still all alone. Yeah, I am still all alone.